대체 불가한 명품 보이스 거미. 세상 불공평하다는 걸 우리에게 늘 깨닫게. 맞아요. 거미킹. 다재다능한 재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인 오영민. 또 오랜만에 보는데 네. 무지개를 입고 왔네. 무지개 스타일도 바뀌시고. 좀 더 아이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돌. 아 근데 더 어려 보여요. 확실히. 네. 확실히. 신곡 나왔잖아요. 어떤 노래인지 좀 알려주세요. 문득이란 곡이었는데 문득. 원래 불러왔던 곡들과는 좀 우리가 다른. 우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들어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득. 그거 비슷해요. 그냥. 비슷해요? 이게 비슷해. 2. 네가 문득 떠오르는 날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아서 결국 잘 감춰뒀던 너와의 추억을 혼자 몰래 꺼내보고네. 이렇게 끝나요. 어디가 비슷한 거예요? 문득. 문득이 비슷하잖아. 저는 진짜 거미 씨 OST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최고죠, OST.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다. 난 송혜교.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멈춰버린 내 가슴 속에 단 하나의 사랑. You are my everything. 와! 더 예뻐지시는 것 같아요. 진짜. 외모가 여배우 쪽으로 많이 있어요. 사랑은 네, 오래오래 하고 있습니다. 고민들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남의 고민을 좀 잘 들어주는 거지. 친구들은 주정복. 거의 연애 상담을 연애, 많이 했었고 연애죠. 데뷔했을 때 프로필 특기란에 고민 상담을 적을 정도로 너무 잘 나오셨네요. 오늘. 특기란에 연애 상담 잘 해주는 편이에요? 저도 근데 제 주변인들은 다 저한테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너처럼 많이 만날 수 있는지. 그건 아니었고, 좀 안 걸리고 잘 만나는 법. 제 그 또래 제 또래 친구들보다 좀 더 이렇게 좀 성숙한 이미지들이 그렇죠. 많아서 좀 또래보다는 성숙한 느낌이 있어요. 네. 어때요? 실제로 그런 이미지는 아닌데 좀 성적인 그런 걸 많이. 성적인. 저거 어떻게 해야 처음 봤을 때부터 아, 뭔가 예상치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성공하는 느낌. 다양한 고민들이 또 도착해 있는데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개캐북은 뭐? 극한 인생. 빈틈없는 남자. 자신을 한번 대입시켜 보면서 들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캐묵은 고민. 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안 버려 선생을 소개할게요. 야, 요즘 이거 굉장히 많은 집에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집안에 하나씩 안 버려도 그쵸? 있죠. 예. 여보, 이 볼펜 다 쓴 건데 버려도 되지? 안 돼! 알았어. 어머. 이거 이 옥편. 옥편 언제 쪽 거야? 야, 옥편. 오래된 짓이야. 요즘 건 그냥 사실 휴대폰으로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영민 옥편 모르죠? 세단이 노이킴도 옥편 모르죠? 옥편 처음 들어왔어요. 한자 사전. 이 옥편 언제 쪽 거야? 이거 치워도 되지? 안 돼! 그럼 이 찢어진 택배 상자, 이 쓰레기잖아. 이건 버려도 되잖아. 안 돼, 안 된다고. 제발. 제발 아무것도 버리지 마. 아무것도. 택배 상자 내놓고 버리게. 제가 남편 몰래 정말 남편 몰래 물건을 버려봤어요. 근데 갑자기 들어와서 뭐야? 이거 뭐야? 여보, 이거 내가 책꽂이 그 두 번째 선반에 꽂아둔 초급 일본어 따라잡기가 왜 없지? 초급 일본어 따라잡기가 왜 없지? 머리를 되게 좋으신 거예요. 이 순간 하나 비는데 다시 말했어. 대박이다. 초급 일본어. 히라가나. 이러다 온 가족이 쓰레기 더미에 깔려 죽을 것 같은데 제발 싹 다 갖다 버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아, 저는 진짜 고민이에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똑같이 안 버려 선생님이세요. 어느 정도 심하신데? 저희 집에는 믹서기가 11개 있고요. 컴퓨터가 한 4대 정도 있었고. 오. 심지어는 제가 잠을 자다가 핸드폰이
침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빠져서 제가 이렇게 침대를 쑥 밀었더니 믹서기가 4개 있는 거예요. 믹서기가 4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거기다 쓰는 거예요? 숨겨놓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야. 저는 오히려 이렇게 뭐 기말고사가 끝나거나 중간고사가 끝나고서는 공부했었던 모든 학습지를 다 한 방에 버리는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저는 되려 책들은 잘 버리는 것 같아요. 끝나고서는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완전 반대로 했어. 징글징글해. 네. 어.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아요. 자, 고민의 주인공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면 남편은 지금 올해 어떻게 되세요? 41살이요. 41살이면 뭐 근데 뭐 어려? 그런 나이도 그렇구나. 아닌데. 우선요 집에 뭐가 들어오면 안 나가요. 안 나가고요. 최소한 30년 된 물건이 많고요. 와. 이제 컴퓨터 모니터 본체 5-6대 뭐 마우스 야. 키보드 또한 뭐 10개 뭐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만기된 카드. 왜 꺾어서 버리잖아요 다. 예, 네, 근데 그걸 다 모아놔요. 그거 카드랑 신랑이 아파트 동대표 회장했었는데 그 회의 자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뚜껑. 아니 그리고 아파트 동대표 회의록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 하고 보관할 정도. 아니 그러니까 같이 카드 쓴 거를 왜 모으냐고 카드 다 쓴 걸 만기된 거를. 다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요? 무슨 이유? 본인한테 있다 모르. 연애할 때부터 계속. 연애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혼하고서는 아 이거는 왜 있어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 조금. 그 집을 한번 꼭 놀러 가보고 싶네요. 집이 꽤 큰 것 같은데 그게 재밌을 것 같아요. 다 들어갈까? 네. 그 많은 게 집에 다 있는 거예요. 한 5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100평 정도 돼야 돼. 원래 30평대 아파트 살았는데 네. 이제 아버님이 혼자 계셔가지고 저희가 옆에 이사를 왔어요, 빌라를. 15평으로요.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도 근데 방이 3개예요. 이제 저희 신랑이 짐을 자기가 놀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책상이랑 이걸 거실로 빼고요. 신랑이 이제 그 방을 차지한 거죠. 잠은 어떻게 자요? 그러니까 잠은요, 저희가 이제 옷방에는 이제 애들만 딱 둘이 자고요. 신랑이 키가 177인데 이 방이 그게 또 사이즈가 안 나와서 좀 구부려져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딱 둘이 자면 이게 좀 길이가 되니까. 궁금하다. 거실에서 자고 이제 화장실이 이제 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 밥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약간 찝찝하죠. 사진을 좀 찍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네. 집안 분위기. 아, 저 방이. 아, 이게. 아, 여기. 아, 여기 좀. 아, 저 방이. 아, 이게. 아, 여기 좀. 문제의 방이구나, 이게. 집 같은 느낌은 안 나네요. 야, 저 정돈이 잘 됐네. 야, 누우세요. 저 있습니까? 창고 느낌은. 아, 이게. 거실에서 자네. 아이고. 거실에서. 뭐야? 이게 몇 개야? 야, 저 폴더폰 봐, 폴더폰 옛날. 저 비싼 사람 있는 것 같아, 비싼 사람. 저쪽에 있는 거? 아니, 그럼 그냥 전부 다 확 갖다 버리면 안 돼요, 본인이? 제가 뭐 여러 가지 해봤죠. 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거는 버리면 안 되겠냐 뭐라고 얘기하면 아 자기는 이거는 추억이 있어서 안 된대요. 이거는. 기억 안 나? 1999년. 네, 뭐, 이거를 또 얘기하면 이거는 자기는 되게 의미 있는 거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늦는. 뭐를 물어봐요. 그냥 확 버려버리면 되지. 그래서 제가 신혼 때 몰래 버린 적 있어요. 소설책이랑 우리 안 입는 옷이랑 해서 버렸는데 다음 날에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그래가지고 안 쓰는데도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가 머릿속에 막 막 도나 봐요. 그래서 막 화 엄청 내고 네, 그때 하루. 왜 그렇게 버리지 못하는지 남편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그 방금 사진 속에 있던 물건들이 다 본인 거 맞죠? 예, 제 거 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몇 년 동안 모은 거예요, 그럼?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는요. 다 이제 뭐 30년, 막 25년 그 사이일 것 같아요. 일단 어머니가 조금 잘 안 버리시는 것도 있었고요. 아, 제가 네. 조금 소유욕도 있었고 나름대로 다 쓸모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모으게 됐죠. 아니, 이거 저걸 언제 다 써요? 못 쓰잖아요. 자. 일단 물건을 어느 정도 갖고 와서 이게 하나하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 모든 사람 갖고 오셨구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물건들 올려주세요. 네, 네, 네.
궁금하다. 야, 야 미치겠다. 학습 대백과 사전죠. 야, 미치겠다. 학습 대백과 사전죠. 학습 대백과. 진짜. 야. 몰라, 시대 박물관에 있는. 진짜 컴퓨터 봐. 어떻게. 어우. 야, 저 PC야, 저거? 와, 대박, 저 컴퓨터. 야. 와. 이거 제일 초창기 때 모델 아니에요? 와. 이거 제일 초창기 때 모델 아니에요? 와. 와. 누가 내 노래? 386 정도 돼, 이거 진짜. 자, 삐삐, 삐삐 있어, 삐삐. 여기 삐삐 있어, 삐삐. 네. 우와, 씨. 와, 진짜? 삐삐가 있고, 폴더폰 뭐 옛날 거 있고. 아, 이거 진짜. 와, 와, 와. PC에서 보냐. 뭐, PC 봐봐. 이거 되는 거. 저거 보여줘요. 대박이다. 여기를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아. 이야. 우와, 씨. 와, 진짜? 어, 켜줘. 심지어 켜줘. 잠깐만요. 봐봐요. 야, 요거는 작동이 뭐야? 작동이 되어다. 요거는 소세지. 이걸 왜? 저 채널에서 처음 봐요. 우와. 켜줘. 심지어 켜줘. 잠깐만요. 봐봐요. 야, 요거는 작동이 뭐야? 작동이 되어다. 요거는 소세지. 이걸 왜? 저 채널에서 처음 봐요. 우와. 구슬. 구슬. 처음 봐요. 우와.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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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구슬. 진짜 돌구슬이. 무슨 느꼈지 이거? 구슬. 구슬! 진짜 뚜두슬이. 무슨 티켓지 이거? 야! 야, 이 구슬 진짜 는 거? 야! 야, 이 구슬 진짜 는 거? 아니. 야, 이거로! 와, 진짜 오랜만에 저 구슬. 이거. 색깔이. 예, 홀짝도 하고. 이거로 홀짝도 하고 또. 몸들기. 예. 알록불이라고 해서. 이건가? 어, 조심조심.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이게 되게 야한 사진이 있네요, 캔들이. 이게 되게 야한 사진이 있네요, 캔들이. 어, 와. 어, 와. 눈도 흐려졌어. 이거 누구야, 이거? 김태희 씨예요? 아, 핸드폰에 저장돼 있는. 어, 핸드폰에 원래 저장돼 있는. 야한 사진 아니고 그냥 배경 사진. 뭔데, 뭔데? 배경이 좋아. 아, 이것 때문에 못 버리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오. 야, 아니, 근데 이게요. 전원이 왜 다 좋아요? 진짜 어떻게 다 좋아요? 아, 뭐 주기적으로 간혹가다 다 충전하는 시켜주고 있어요. 충전이 왜요? 안 쓰는데? 아니, 그중에서 쓰는 것도 있어요. 그중에서 쓰는 것도 있어요. 어? 어머. 아, 전화가 된다고요? 예. 작동이 되는 게 있다라는 거는 해지를 안 하면 그만큼 손해보잖아요. 이제 알뜰폰 무료요금제 있어가지고요. 있었나? 요금은 특별히 들어가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우와. 야, 근데. 그럼 하나하나 한번 우리 여쭤볼까요? 와. 왜 이렇게 순모가 있는지. 안정이에요? 아, 남자는 이 책받침 저 있었어요, 이거. 야, 이거 책받침 나 있었어. 이거 왜 있어? 미키 마우스. 그래. 깨끗하게 귀엽지 않니? 그지? 고구단 나와 있고, 뒤에. 그래, 그게 그래, 뭐지? 어? 무지 좀 치는 거 같아. 네? 진짜요? 이거 와. 보고법? 보고법이라고 있어. 오, 이거 와. 파파올림픽 저거다. 책받침. 야, 파파올림픽. 책받침. 와. 어? 뭐야? 와. 어? 뭐야? 어? 캉캉캉 69? 야, 진짜. 아니, 저 69년도에 나와서 아마. 근데 컴퓨터도 켜져요? 컴퓨터도 켜져요? 부팅은 안 되는데 컴퓨터도 자. 켜지고 얼마나 오래 했으면 키보드가 지금이랑 배치가 달라요, 키가. 아니 저거 왜 안 버리세요? 컴퓨터? 아 저거 작동돼요. 작동되니까 갖고 있어요. 아 부팅이 돼요? 작동은 되지만 작업을 못 하잖아요. 부팅이 안 되잖아요. 부팅 지금 디스켓 넣어야 되죠. 아, 이게 얼마나 디스켓을 왜 해야 되는지. 서비스센터 아니라 서비스 센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필요해서 봐요. 예. 서비스 센터. 다들 못 봤어. 나도 처음 알았어. 저걸로 제가 공부를 해서 지금 저 컴퓨터공학과로 졸업하고 컴퓨터 업종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 추억 때문에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봐, 이거 봐. 벼루. 벼루. 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써요? 거기 대박이다. 첫째 딸이 썼어요, 요번에. 첫째 딸이 썼어요, 이번에? 예. 이번에 처음. 축하드립니다. 30년 만에. 최고가 있었네요. 축하드려요. 30년 만에. 야, 벼루 있어요. 진짜 미치겠다. 이거 뭐야. 이게 어렸을 때 본인이 쓰던 거예요? 동전인데? 예. 캐나다 동전인데? 제가 썼습니다. 옛날 동전. 아니, 근데 막 하긴 뭐 생년필. 그쵸, 이걸. 아, 50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안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거. 수업이 잠시만요. 지금 아, 그래? 그래. 네,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우표를 많이 모았어요. 이건 뭐야? 우표를 진짜 많이 모았고 크리스마스 씰, 뭐. 씰, 결핵 환자를 위한 크리스마스 씰. 이게 제일 비싸네. 만 원짜리도 있어 거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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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 큰 거. 옛날 지금 천 원이 이렇게 생겼고. 그렇지. 네, 이렇게 생겼고요. 옛날 거 크지. 옛날 천 원이 네, 좀 더 컸어요, 이렇게. 어. 만 원도 이거 옛날 만 원. 옛날 만 원. 만 원도 이거 옛날 만 원. 옛날 만 원. 이건 뭐 있어요? 오. 아, 요즘 것까지 다 해놓으셨. 오. 아, 요즘 것까지 다 해놓으셨구나. 나중을 위해서 해놨나 봐. 나중에 간직하려고. 아. 야, 돈이 꽤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괜찮은데? 볼수록 탐나는데? 야. 그러면 요거 궁금해요. 어디서? 아. 영수증. 이거를 지금 이게 10년치인가요? 아니, 아파트 살 때? 2004년서부터 대박이다. 10년 넘었습니다. 야. 이걸 모은 이유는? 아파트 관리비가 간혹 가다 잘못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몇 개월 전 거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 저는 근데 그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개인적으로 진짜 부탁인데 예. 이건 뭐야?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아, 왜 그래요? 아니 진짜 제 생각이 막 나왔고 이거 일부러 여기 뒷다리를 긁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랬던 그, 그래서 못 버리는 거잖아.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진짜 뭐 지금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진짜 뭐 지금 아이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뭐예요 이거? 목걸이 같은데. 저기 이렇게 김태균 씨는 저게 추억 있다는데 저도 추억 있어서 내가 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어렸을 때 정말 얘 때문에 많이 울고 웃었단 말이에요. 남편, 예. 이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은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없고요. 아, 여기 없어요? 예, 자동차 한 대 있습니다. 저희 93년식 갤로퍼고요. 아, 갤로퍼? 아, 갤로퍼? 예. 93년식이요. 별로 오래 안 지죠.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닙니다. 네, 진짜. 오, 깨끗하게 타셨다. 오, 깨끗하게 타셨다. 뒤에 저거 찌그러졌네. 누가 발목 심하게 멋있는데, 밟았나 보다. 멋있는데요? 저거 이제 수리도 잘 안 되잖아요. 좀 수리가 잘 안 돼가지고요. 고치려고 하면 그 나사 돌리다가 이제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그대로 조심스럽게 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근데 저거는 근데 자동차는 좀 안전이라고 결론이 뭔데요? 자동차는 안전이라고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 괜찮아요? 안전 점검 계속하면서 타는 거고요. 별 문제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에어컨도 잘 나와요. 오늘 여기 와서 뭐 가져가고 싶은 거 없죠? 오늘 여기 와서 뭐 가져가고 싶은 거 없어요? 자세히 못 봤습니다. 이쪽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재미있다, 근데. 추억에 잠기게 만들어. 이거 가져갈래요? 아니요.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아니, 가져가세요. 저 20년 있다 봐요. 20년 있다? 차 때문에 한번 수도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 네. 24년 된 차 때문에? 네. 크락션이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서도 좀 이렇게 턱 올라가면 이게 삑 한 번씩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러다가 한 번은 새벽 2시에 혼자서 막 울린 거예요, 그게. 누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막 계속 경적을 울린다고. 그래서 경찰한테 전화와가지고. 그 저희가 또 에어컨이 안 나와요. 에어컨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미치겠다. 에어컨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문 열고 타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더군다나 저 차 되게 뜨거워요. 구체가 항상 4개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운전하세요. 좀 안전한 요즘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게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해가지고요 차가 넓어가지고 또 뒤에도 앉을 수도 있고 차가 넓어가지고 또 뒤에도 앉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해. 크게 불만이 없거든요. 아니 더운
나 더운데 에어컨 안 틀어도 애들이 좋아한다고요? 뭐 여름 한철 그냥 땀 흘리면 되고 조금 붙여 있으니까 더운 좀 세게 붙이고. 여름 맞죠? 아, 그게요. 다른 차를 안 타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다른 좋은 차가 그러네. 그런 거네. 네, 그런 거죠. 아빠가 아, 차를 바뀌면 더 좋아할 걸요? 일반 차는 승용차 낮아가지고 애들이 답답해하고 막 멀미하고. 아. 아까 말 들어보니까 딸들도 잠을 되게 불편하게 자고 막 그런다고 했는데 그렇게 예. 가족들한테 본인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약간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약간요? 나름대로 추억이 있고 또 그 갖고 있는 물건이 애들한테 또 유용하게 쓰이고 하니까 그, 저는 오히려 근데 따님들이 아버님의 이런 습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더 궁금해요. 그래, 우리 딸. 나중에 딸. 배울 것 같아. 딸. 안녕하세요. 아, 몇 살? 큰 딸? 몇 살이요. 아빠가 물려준 학용품 쓰고 있어요? 색연필하고 줄루트하고 리코더요. 리코더요. 어때요? 써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리코더? 리코더? 아빠가 써보고! 어때요? 써보니까? 어? 그냥 그래요. 그죠? 응. 그지 같아요. 그러고 싶은 분. 아빠가 옆에 있어서 그죠? 그게 아빠 물건이 좀 정리해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펜 안 나오는 거. 펜 안 나오는 거. 펜 안 나오는 거. 그것도 그런데 아빠가 아빠 물건을 이렇게 만졌을 때 딸이 아빠 물건을 만졌을 때 아빠는 어떻게 해요? 만지는 거를. 만지는 거 워낙에 싫어해서 안 만져요? 저기 오늘 시아버님도 며느리의 지원군으로 나오셨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갑자기. 제 아들이 기념 주화든지 모든 것을 갖다가 지가 알뜰살뜰하게 해놓고 그랬는데 나는 쓸데없는 거 좀 버리라 그러면은 아이 그거 나중에 골동품 되는 거예요. 그게 아, 그래가지고는 안 버리겠더라고요. 며느리 고민 이해하세요, 아버님? 예. 네. 아버님 말씀 되게 하고 싶으셨나 봐요. 아니, 근데 아버님 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렸을 때 아버님도 뭐 좀 그러셨다고 아까 말씀. 아이 꼼꼼한 것들은 전부 저기 했는데 알뜰 저 결혼하면서 전부 굉장히 꼼꼼해지고 자상해지고 모든 거를. 아주 저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너무 귀한다. 그래. 아드님이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어요. 아니 다 저기했지 뭐 제 식구도 알뜰살뜰하고 했는데. 아니 그 저기가 도대체 뭘까요? 아니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저기. 그럼 아드님이 좀 너무 저기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물건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다 기억해? 아까 말씀하시니까 뭐 그 사진을 찍어놓으면 위치를 그 사진을 찍어놓으면 위치를 볼 수가 있거든요. 사진을 찍어놓고 네, 날짜별로 사진을 찍으면 몇 날짜별로 며칠에 무슨 위치에 뭐가 있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네. 날짜별로 그리고 사진 찍을 수 없는 건 조금 엑셀로 정리를 하면 어느 물건 어느 위치에 우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야. 그거는 이게 아무튼 그건 조금 다 나름대로의 그 추억이 있고 또 이유가 있고 그러면은 그냥 크게 불편한 거 없으면.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이해해 줄 수도 있는데 네. 물건을 자기 건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이제 아이들도 뭐 만들다가 놔두고 뭐 차르기라든지 자기가 싹 다 치워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어지르냐고. 그건 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거 쓰레기라고 왜 그래요? 왜 남의 거는 마음 그게 뭐예요? 남의 거가 아니죠 지금. 종이 공작한 거를 바닥에 이제 널브러지게 이제 놔요. 제가 그걸 정리하면서 좀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긴 게 다 추억이잖아요, 애들 추억.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딸들한테 그 디스켓이랑 핸드폰도 쓸데없는 쓰레기죠. 그치. 일단 아빠 거는 건들지 말라고 답하고 있어요. 아, 살짝 지사해. 이기적이시네. 제일 힘든 점이 뭐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된 거예요? 본인이 안 하는데 이제 제가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자기가 서류 막 이것저것 놔뒀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정리해준다고 이렇게 좀 모아놨어요.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막 왜 그걸 한꺼번에 섞어놨냐고. 그래갖고 막 청소하고 욕먹고 막. 아내가 또 만지거나 그러면 막 두더지처럼 여기저기 막 물건을 파대요. 그러면은 파도 나고 그래가지고 지상에는 물건이 있으니까 방바닥만 닦으니까 면적이 더 적으니까 전 좀 더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더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야. 그 솔직하게 이제 진짜 대화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게 직접적인 어떤 수익이 될 것이다. 저는 약간 그런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재테크 용도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보관하고 있는. 그냥 추억으로? 그냥 예. 추억이라는 거예요? 뭐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요. 예. 제가 또 신랑이 뭐 카페 이런 데서 무료 드림 이렇게 예.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냥. 그런 것도 좀 잘 받아와요. 아. 그래서 저희 뭐 세탁기랑 뭐 밥솥이랑. 그럼 그 전에 쓰던 거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좀 생각해보고 이제. 네? 아, 그건 좀 생각을 해보고 있대요? 아, 그래도 조금 모르는 게 물건이 나갈 때는 좀 시간이 걸려요, 조금. 아, 그걸 왜 못 버려요? 일단 새거가 생겼는데, 세탁기. 예전에 있는 세탁기 또 신혼 때 해온 거니까는요. 다 의미가 있고 때문에 신혼 때. 네, 그것도 또 신혼 아, 세탁기는 지금도 추억을 만들어가는 건가요? 물건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 15평이에요. 아내와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인데 거기서 남편 자리만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렇죠, 아내 입장에서 너무 고민인 것 같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거실에서 둘이 책상에 붙어있다 보니까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학업에 집중을 해야 될 때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15평 빌라 사는데 거기 위에 한 층을 더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위에를 또 살아요. 그럼 뭐 어느 정도 해결된 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월세예요, 저희가. 그 돈이 많이 나와. 월세가 45만 원인데 두 층이니까 두 배가 되니까. 그런데 이게 더 걱정은 신랑이 이제 짐을 더 늘리지 않을까 이제 공간이 생기면 아무래도 그렇지. 그런 게 걱정이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예. 뭐 뭐는 버리겠다 뭐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버리겠다. 네. 아니 뭐 아끼고 알뜰살뜰하게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추억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예, 뭐 그런 점도 있는데요. 일단 금전적으로는 지장은 없고요. 감정은 좀 약간 미안한 감이 있는데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이들이 자라는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 아내와 함께했던 그런 소중한 경험들,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과 그걸 함께하지 못하면서 어렸을 때 자기가 함께했던 그 물건들과 모든 시간을 보내고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게 제가 볼 땐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그냥 여기서 확실하게 진짜 이거, 다 얘기해 시원하게 진짜 이건 필요 없잖아. 이건 필요 없잖아. 컴퓨터에 연결되는 선이나 뭐 케이블선 택배 박스도 박스인데 이제 제품 사면은 근데 케이스 있어요. 케이스 하나 버려. 네. 빈 상자인데 이제 알맹이만 좀 있고 뭐 그리고 자, 고지서도 이제 고지서. 아파트도 좀 이제 마음 근데 이 안 사니까 좀 마음 고지서 버려달라. 예. 잠깐만요. 고지서. 뭐 사진으로 찍고 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 고지서 됐고 택배 박스. 그 빈 박스. 빈 박스는 이제 그 빈 박스에 제품이 있으면 그게 또 세트거든요. 그거는 이제 집에 와서 얘기해보고 그거는 이제 집에 와서 얘기해보고 뭘 얘기해? 오늘 이거 다 어디서요? 뭘 얘기해? 오늘 이거 다 어디서요? 여기서 여기서 정말 아버지 말씀 저기 야 미치겠네 진짜. 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이제 결혼을 했으면 이제 같이 이제 만든 추억의 물건들이 집안에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간들을 조금씩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인테리어는 비우밀이잖아요. 우리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와, 옛날에 정말 해녀분이 제주도 갔는데 전복을 이만한 걸 따준 거예요. 아유 맛있겠다. 비우고 싶지 않으면 비우게 되잖아요. 비워야 들어가는 거야. 남편 연습을 해요. 비우는 연습. 그러면 늘 과거에 매여사 사는 거예요. 멋진 말씀이시네요. 오늘을 못 살잖아요. 진짜 멋진 말씀이시네요.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최고. 미래가 있는데. 로이킴부터 고민인지 아닌지. 버튼. 네, 저도 뭐 핸드폰들 옛날에 쓰던 것들 갖고 있고 싶고. 그지. 뭐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제 아버님이 원하는 그림만 있으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같이 추억을 더 만들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10년 뒤에 딸들의 물건은 하나도 안 남을 것 같거든요. 미안한 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이다. 눌러주세요. 아내분 고민에 충분히 공감하신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그만 눌러요. 자, 남편분도 아내에게 직접. 일단 앞으로는 이제 아이들과 추억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게. 아, 박스랑 선 원하는 만큼 많이 버려줄게. 원하는 만큼 많이 버려줄게. 네. 한 결심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100표짜리입니다. 100표는 넘어갔죠? 네, 넘어갔습니다. 200명 중에 몇 표였지? 151! 131? 151! 131? 고달픈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중2 여학생 고양입니다. 중2에서 왔고요. 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일하는 중2 여학생이에요. 어이구. 미용사가 꿈이냐고요? 아니요. 미용사는 저희 엄마고요. 전 엄마의 노예예요. 전 엄마의 노예예요.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잠깐 놀아도 되나? 입 닥치라. 일해라. 뭐라 하는 거지, 이거? 바닥 좀 쓸어라. 염색 그릇도 씻고, 빨리빨리. 화막 이거 좀 씻고. 그거 깨야지. 뭐 하고 있나니? 이 생활이 벌써 5년째. 중2인데? 이젠 미용실 일 때려치우고 제 인생을 좀 살면 안 될까요? 제발 저희 엄마 좀 설득해 주세요. 그때 시기가 단연했기 때문에 우리는 막 집안 일들을 거뜬히 했지만 요즘 친구들은 또 그렇지가 않은데 흔하지 않은 경우죠. 어쨌든 착한 친구죠. 네. 만나서 얘기 들어볼까요? 그렇죠? 로이킴이 맞은가요? 이번에 본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언제부터 시킨 거예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키셨는데 네. 그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엄마가 시키신 일을. 아, 지금 멋을 아는구나. 예, 네, 그리고요? 그냥 조금씩 도와드렸는데 네.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지금. 평일에는 학교 끝나고 4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하고. 네, 주말에는?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와. 저녁 8시까지. 아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무슨 일? 뭐. 사지. 네. 아, 뭐래. 아, 뭐래. 그래, 어떤 일?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니까 얘가. 어떤 일을? 아, 엄마 네. 손님 머리 헤어 하실 동안 네. 저는 손님 머리 자른 거 바닥 쓸고 바닥 쓸고 염색 그릇 씻고 파마 기구 쓰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네. 방학 같은 경우에는 파마 손님이 한 15명 정도 와서 그럼 15시간을 씻어야 되네요. 아니, 뭐 몰아서 한 3개씩 정도 몰아서 미안해요. 5시간 쓸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거 낙미 도와주는 거는 좀 억울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엄마 일 도와주는 거니까 조금 보람되고 좀 그러지 않아요? 미용실 일도 하기 싫어서 죽겠는데 뭔가 서드렛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어떤 서드렛 일? 가게 앞에 비둘기가 죽어 있어서 엄마가 저보고 치우라고 하는데 무서운데 네, 펑펑 울면서 치웠는데 그때 엄마는 지켜보고 있고 짜증나. 용돈을 좀 많이 주겠네요. 그렇지. 월급을 좀 줘야지. 요즘 알바 최저 시급이 6,470원 정도 되잖아요. 아유, 똑똑 부러진다. 꼼꼼하게 컸네. 네. 근데 저는 하루 일당 2,000원이라서. 하루 일당 2,000원이라서. 에이, 저야 엄마. 노동청이 고발을 했다며. 이거는 불법이야. 일주일이면 대충 한 15,000원 정도 되는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냥 더 달라고 얘기 안 해봤어요? 불법이네. 대달라고 해도 안 주세요. 야, 엄마 그래요. 엄마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소원해야겠네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많이 젊으신데. 딸 고민이 이해는 되십니까? 아니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맨날 하던 일인데 예. 그 허드렛 일을 해봤자 이렇게 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모아지면 하고 이래서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해오던 걸 왜 이제 와서 난리자는 거예요? 아, 그렇죠. 지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오빠도 시킵니까? 오빠는 고등학생이라서 그게 무슨 이유는? 아니 그러면 오빠 중학교 때 시켰어요? 오빠는 중학교 때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직원을 뽑으면 되잖아요. 아 직원은 안 뽑으려고요. 왜요? 그리고 요새 스텝을 뭐라고 부르냐면 금텝이라고 해요. 그렇게 아가씨들 직원을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아가씨가 그만두고 제가 한 6개월 동안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속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혼자서 그냥 해야 되겠다. 그냥 내가 그 혼자서 하는 게 속편치.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니. 그런데 이제 야가 그때 일을 마침 도와준 거고 야가 그만둬도 그러니까 나는... 어머님은 지금 스트레스 안 받지만 얘가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중2병에 걸릴 시기인데 이때 심지어 딸인데 좀 더 돌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얘가 그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불평이 없었어요. 지금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갖고는 저런데 하기 싫다고 그래 올해부터 이제 돈도 줬거든요. 그러니까 2,000원이요? 그게 돈이에요, 어머니? 아니, 2,000원은 돈을 안 받아도 다 해줄 건 해주는데 자기 기분 좋으라고 2,000원을 주는 거고. 아니, 어머니, 사춘기가 됐으니까 오히려 더 삐뚤어지지 않게 좀 잘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갱년기가 오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근데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한 집안에 있으면 갱년기가 이긴다고. 예.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캐봤자 내한테 잽도 안 되거든요. 제가 뭐라고 캐봤자 내한테 잽도 안 되거든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요? 누구한테 아니 근데 다 큰 어른한테 제 돈 주고 써도 나가는데 지금 이 어린애한테 제 돈도 안 주고 쓰고 계신데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고맙다는 생각은 해요. 아, 2,000원 너무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2,000원. 2,000원? 2,000원은 그건 개념이 아니, 그 시급이란 개념이 아니라니까. 지 쓸 거 다 쓴다니까, 먹을 거 다 먹고. 왜 나한테 그래요? 아 그러니까 먹을 거 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자, 엄마가 얘기한 거 맞아요, 그러면? 아, 그 돈 너무 적어서 그치? 다 뭐 반티하고 뭐 준비물, 학용품 그런 거 다 사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요. 그쵸. 어머니 이게 뭐예요? 맞아요. 왜냐면 이케어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엄마 뭐 사야 돼? 그럼 돈을 줄라고 하면 야는 뭐라고 하냐면 내 돈에서 내 돈 쓸게 이렇게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너 뭐예요 지금? 아니에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얘기해봐. 아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엄마 나보 사람이야. 그냥 네가 네 돈 남았으니까 네가 써라 이랬지. 언제? 잘한다. 살아있네. 아 진짜 저렇게 맨날 나한테 대들어요. 그 내가 더 힘들어요 진짜로. 내가. 그럼 일을 시키지 마요. 어머니가. 자, 봐봐요 지금 얘 말은 학용품을 할 말이 없다. 자기 돈을 주고 산다. 그런 건 좀 사달라고 하면 안 돼요. 네가 말하기 전에 학용품이나 이런 거는 엄마가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엄마 좀 무서우셔서.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아 말을 잘 못하겠구나. 저희가 미용실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사전에 영상을 좀 구해왔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미용실 깨끗하고 좋네. 아이고. 자 이렇게 다시 드려요. 손님 없는데 엄마는 뭐 하는 거야, 저때? 너 다 널고. 저 샴푸 의자 있는 것도 다 걷어서 해야 돼. 엄마 어디 계시지? 엄마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다. 진짜 너무하다. 야, 진짜 압도기네요. 이걸 누가 찍어준? 이걸 단골 손님이 찍어주셨대요. 아... 난 엄마가 없길래 엄마가 찍는 줄 알았어요. 저도. 네. 5년 동안 잘 참으다가 갑자기 여기 온 이유는 뭐예요? 저도 중학생인데 저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럼. 그것뿐만이 아니라 집안일까지 제가 다 하거든요. 집안일도 해? 여기다 집안일까지? 네. 뭐? 밥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 넣는 거 다 하거든요. 그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TV 보고 계세요. 아이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엄마가 못 놀게 해줘요. 그럼 친구들이랑 모여있으면 좀 따돌림 당하고 그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뭐 노는 얘기 하면은 친구들이 아 쟤는 이제 미용실 가니까 말도 안 꺼내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예 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왜 집안일까지 다 이 친구가 하죠? 아 집안일은 그게 아니고 이제 야가 지금 그 미용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잖아요. 근데 집안일 설거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아니 근데 그건 너무 지금 나는 집안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랬더니 5월이 됐네.
네. 제일 처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제가 이제 힘드니까 설거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자꾸 하고 싶대요.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착한 마음에 그렇게 처음에 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엄마가 그걸 이용한 거고. 아, 이용한 건 아니고. 맨날 하던 사람이 한 거지. 아니, 약간 습관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습관화돼. 얘 시킨 게, 시키는 게 지금은 미안한 게 아닌 거예요. 맞아. 왜냐하면 아까 없어. 영상에도 나왔지만 애가 막 빨래하고 엄마는 앉아 계시잖아요. 집에서도 저 TV 보시면서 설거지하고 있다잖아요. 아, 왜냐면 제가 TV 덕후예요. 제가 TV 덕후예요. 예? 아니, 나는 진짜 못하겠어요. 아니, 그럼요. 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이야. 그럼 제가, 어머니, 예. 그 뒤로 우리 딸이 계속해서 설거지를 하고 싶어요. 했나요? 하기 싫다 소리 안 하던데. 아니, 그러면은 미용실 일도 그렇고 집안 일도 그렇고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 지금은 안 되죠. 아, 지금은 안 되죠.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왜? 무슨 이론이에요? 왜 안 되냐고요? 제가 만약 미용실을 안 하고 집에서 있더라도 그건 저희 교육 방침 중에 하나인데 그 자기 오빠도 중3 때까지 신에 한 번 안 나갔거든요. 아니, 친구를 못 만나게 하는 게 교육 방침이세요? 그러니까 못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다 보잖아요. 그건 시험 끝나고 딱 하루 빼고는 계속 엄마가 가게 와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공부 안 돼. 답답해서 공부하다가? 공부하다 일하다가. 또 일하다가? 네. 어머니는 그러면 중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바로 집에 가서 일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엄마가 이렇게 일 많이 하면 일복 많아진다고 일 안 시키시는 분. 그럼 왜 시켜? 그러니까 그 말이... 매를 버는 스타일이세요. 아, 근데... 근데 일을... 안 하면 그러면 어떠냐면 엄마 아빠가 힘든 걸 몰라. 내 자식들은 부모가 얼마나 힘든 걸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아는 것 같은데. 네, 거의 지금 뭐 혹시 친구들이랑 노는 거 말고도 또 못하게 하는 거 있어요? 휴대폰도 제가 지금 없거든요. 나 진짜 없다고? 근데 초등학생도 있어요. 저기 휴대폰 만든데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없어. 엄마가 뭐 길거리에서 휴대폰 게임 하고 있는 애들 보면 막 추접스럽다 해가지고 안 사주시는데 또 엄마 휴대폰에는 게임이 깔려져 있어요. 엄마는 게임을 하고. 네. 근데 요즘 학교에서도 이렇게 톡으로 하지 않아요? 그럼요. 있다고 있어요. 그거 뭐 선생님이랑 반 애들이랑 반톡 같은 거 하는데. 단체 톡. 네. 근데 전 휴대폰이 없으니까 불편해요. 아, 반톡을 선생님이랑 못 하는 거야? 그 있는 교육 방식 중에 하나예요. 무슨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불편해요. 근데 있다 없으면 사람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학교 갈 때까지는 어차피 아들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아니 어머니도 뭐 저 미용실에서만 일하시는데 핸드폰 뭐 필요 있어요? 그거하고는 틀리죠. 게임은 왜요? 게임은요. 제가 교육상 안 좋잖아요. 게임 덕후세요? 게임 덕후시죠? 게임 덕후죠. 게임 덕후요? 게임 덕후, TV 덕후! 이 덕후! 그리고 또 남자친구도 절대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대학교 가서 다 사귀면 되니까. 남자친구 문제는 네. 뭐 이렇게 몰래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시간이 있어요, 만나. 시간이 없구나. 바로. 아니, 학원이랑 이렇게 가야지 또 만나고 뭐 이런 건데. 누가 쫓아다니는 남자는 있었어요? 무슨 얼굴 보세요. 무슨 얼굴 보세요. 왜요? 왜? 너무 귀여운데. 너무 잘하네. 자꾸 일을 시간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교육 방침의 세계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결국에 이 따님이 어떻게 뭐가 되길 바라시는 거고.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떤 세상을 사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되게 이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이 세상에서 자식들이 최고예요. 저는 되게 막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일 하나도 안 하고 이래 컸는데. 근데 그게 커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왜? 아, 저는 우리 엄마가 솔직히 자유를 주더라도 너무 믿지 말고 좀 이렇게 제어를 해주셨었으면 어쩌면 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겠나. 아니 그러면 공부를 시키시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작년까지는 진짜 그 안에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미용실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고 이래서 성적이 나쁘진 않아요. 작년 11월부터인가 아가 네 하기 싫다 이거 이제 제가 볼 때 사춘기가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지가 공부하기 싫으니까 나한테 자꾸 미용실 핑계를 대고 내가 미용실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 그전에는 아니 그러니까 사춘기가 왔으니까 이해를 해주고 얘 마음을 좀 이해해주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제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라. 네. 그런 기회도 한 번도 안 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머님은 공부를 안 할 거면은
어차피 어정쩡하게 할 거면 그냥 일을 계속 해라.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 공부할 기회도 학원 같은데 보내주면 가고 싶어요? 네. 친구들이랑. 엄마가 이제 학원을 보내주고 공부를 시켜준다고 해요. 그럼 얼마나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전교 20등 정도. 전교 20등까지 할 수 있어요? 네. 와. 학원은 별로 그렇게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요? 우리가 큰애가 학원을 보내봤는데 오히려 그 역효과를 났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건 큰아이고 이 아이는 아직 한 번 안 보내봤잖아. 근데 그거를 다시 바로잡으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근데 해보니까. 오빠랑 딸이랑 다른 거죠. 동생이랑 완전히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아직 안 보내봐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미용실에서 공부하는 거 가지고 아빠가 뭐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해요? 아빠는 저한테 오히려 다독여 주시는데 엄마 혼자 저래요. 아빠도 엄마한테 지죠? 네. 아니 근데 다른 가족들은 안 나왔어요? 아빠 오빠한테 말했는데 왜 네 고민인데 왜 내가 나가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안 나와. 딸한테 관심들이 없죠. 네. 뭐 제 말을 거짓말이라고 혹시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단골 손님 저기 두 명. 단골 손님? 오빠가 아니에요? 오빠가 아니야? 오빠인 줄 알았어. 저 오빠들한테 말해준 적 없는데 엄마가 하도 미용실에서 도경아 뭐 바닥 쓸어라, 도경아 뭐 해라 이래가지고 도경씨 이렇게 부르는 도경씨? 도경씨 도경씨 여기 뭐 좀 갖다 주세요. 도경씨 병상씨 병상씨 어떻게 불러요? 한번 불러보세요. 도경씨 가보세요. 도경씨 재밌다. 어서 도경씨 범인 좀 이해되시나요? 아 네 이해해줘. 도경씨가 이제 미용실에 이제 하도 짱 박혀 있고 청소하다 보면 이게 좀 안쓰러울 때가 좀 많아요. 그렇지. 네.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작에 때려치웠죠. 사춘기가 좀 심해질 수도 있고 네. 아주머니께서 좀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도경 씨네 미용실을 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경 씨 오빠가 저랑 친구거든요. 아, 예. 아 약간 도경 씨 그러는데 약간 흠모하는 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도경 씨 괜찮은데 이제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성적이 잘 나왔었나 봐요. 아 엄마가 성적 떨어지면 미용사 시킨다고 해서. 꿈이 정해져 있구나. 야 너도 진짜 답답하겠다. 아니, 본인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아직까지 꿈이 없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방송 PD가 꿈이에요. 방송 PD? 오. 와우. 여기 PD님이셔. 네. 방송 PD면은 진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 신동엽 씨 와이프도 PD죠? 아, 저 결혼한 거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기, 네, 어떤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요? 아니면 다큐멘터리? 예능? 아니면 뭐? 제가 예능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요. 아, 예능? 아니, 근데 어머님, 꿈이 없으면 어머님 생각도 뭐, 일교 맞는 부분이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이고, 공부... 알고는 있는데, 예. 방송 PD가 솔직히 말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기회를 지금. 아니, 왜 그걸 내 딸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열심히를 안 한다니까요. 열심히 할 기회를 주시고 계속 하려고 그게 말씀하세요. 아니, 어머니, 아니 내가 기회를 주기 전에 자기가 내 눈에 보이는 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점... 그러니까 그게 왜 조건이 붙냐고요? 아까 왜 딸의 한계를 본인이 정해요? 네. 조건이 붙어야 되는 그만큼 할 수... 순서가 바뀌었어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안 만들어주셨고 처음에는 뭐 그런 상황이 조금만 생겨도 하더라도 사람이 지치게 돼 있고 질릴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어린아이인데. 그렇잖아요. 어떤 게 더 먼저일까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그냥 어머님은 지금부터는 딸을 좀 일을 안 시켜야 돼요.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하건 안 하건 일을 이제부터는 좀 안 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면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뛰어놀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좀 필이라고 가졌으면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해보고 이러고 싶은데 지금 얘 머리에 난 미용실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근데 어차피 1년 반 지나면 고등학교 가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아니 어머니 어머니 안 하고 싶잖아요.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시키는 게 맞는 것보다 더 싫어요. 그럼 얘 진짜 하기 싫은 계속 폭력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오빠랑 좀 약간 차별을 하시는 맞아. 그럼 있어. 어때요? 본인 생각할 땐 어때요? 느껴져. 뭐 평소에는 오빠한테는 잘생겼다고 하고 저한테 뭐 진짜 못생겼다고 하는데 뭐 오빠 진짜 잘생겼으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그래서 막 제 옷을 사러 갔는데 오빠 엄마 사고 오는 경우도 많고. 네 옷을 사러 갔는데? 네. 그리고 학교 시험 감독 오빠 학교에서 구하면 오빠한테는 그래 한 번에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 학교 시험 감독 구한다고 하면 아 귀찮은데 이러면서. 아 무의식에 있으신 거예요. 차별이야. 차별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내미는 지금 고2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한 1년 1학년 지나고 2학년 오니까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어머니 말씀하실 때 벌써 아들은 아니 우리 아들은 자는 야는 계속 이러세요. 아 여는 야 우리 딸님은 여 앞에 있으니까 그 야는 이고 아들은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험 감독은 왜 그런 거예요? 시험 감독은 저기 우리 여 우리 딸님이 저기 그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 갑자기 우리 딸님이 갑자기 아들 여기 없어서 자는 그럴 수 있어요. 야가 갑자기 선생님 딸님이요. 교장 선생님이 저희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세요. 그 저기 김영란법 때문에 조금만 뭘 해도 말이 많아가지고 이제 김영란법까지 들고 나오세요? 아니 진짜 아, 그러면 아들 옷만 사주고 왜 딸 옷은 안 들려요? 딸 옷 사러 가봐. 가가 오빠를 잘 받아. 가가 오빠를 잘 받아요. 예? 아, 뭔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별하시는 거잖아요. 딸님한테 차별이고 딱 이뻐야 이쁘다 하는데 안 이쁜 옷을 살 수는 없잖아.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생각인 거예요, 다. 그러면 딸이 생각할 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엄마의 엄마처럼. 엄마의 할머니가. 네. 어떻게 칭찬해주고. 네. 뭐 하고 싶은 거 하겠고. 개방적. 이 딸한테 가장 중요한 인격은 지금 자유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몸의 자유. 자유를 준다고 해서 자가 뭐 하겠어요, 그러면? 아니, 어머! 아, 집에 아니, 사람도 없는데. 어머니, 어머니 진짜로. 지금 아니 따님이 꿈이 있잖아요. 딸이 좀 더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딸은 딸이 원하는 거. 딸은 딸이 원하는 거 해줘야죠. 자, 딸. 제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바닥 쓸기 정도는 내가 할 테니까 파마 기고 씻는 거는 엄마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 인생을 살게 해줘. 야. 내 인생을 살게 해줘. 딸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어머니. 자기. 어머니,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비웃으시면 안 돼요. 아니, 그, 자기가 영 하고 싶다, 하기 싫다니까 일은 안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저기 뭐 혼자서 그렇게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요새 세상도 엄한데. 아니요.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아 친구들은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거기 동네가 우범지대예요? 무리가 되면 무섭다니까요. 무리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어머님 분명히 어머님이 아까 딱 얘기할 때 나랑은 좀 다르다고 그랬죠. 제가 볼 때 다르기 때문에 엇나가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어머님. 어머님은 어머님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야 이거 위험한데 위험한데 근데 딸은 달라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약속을 하면 어때요? 학원 지금 다니고 싶은 데를 좀 다니고 엄마 퇴근하기 전까지는 뭐 약속을 해서 허락을 받고 허락을 받고 뭐 한 시간 정도 딱 놀고 곧바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들어오고 집에 나 전화가 없어요. 전화 전화가 없다. 어머니 또 어른 그렇지 그렇게 걱정되면 전화기가 없어요. 전화기 한 대 주면 안 돼요? 나 그렇게 걱정이 되니까 정말 솔직하게 오늘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게 옳지만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나 저는 그게 그래요. 문득 궁금해. 진짜 솔직하게 들긴 들어요. 그럼요.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 생각을 오케이 아, 그래요. 방법은 좀 찾았으면 좋겠고 딸도 엄마한테 떳떳하려면은 본인이 뱉은 말을 지켜야 돼. 이 안 걸고 전교 20등 막 1등 해가지고 PD돼. PD에서 엄마 모셔가지고 그걸 다큐멘터리로 찍어.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엄마, 나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 와, 어디 간다는 것도 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바람이야? 학교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원도 갔으면 좋겠고 휴대폰도 있었으면 좋겠어. 엄마 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사랑 받고 싶어? 엄마 사랑해. 사랑 받고 싶어? 엄마 사랑 많이 받고 싶어? 아 어떡해.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건 알지? 그지? 엄마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는 성격이라 그런 건데 근데 그 환경에서 얼마만큼 잘 사는가는 네가 제일 중요해. 꼭 성공하고 PD 돼. 자, 저는 당연히 너무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꿈이 있는 애인데 꿈을 그렇게 쉽게 말하고 포기시키고 막 버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고민이고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지금 도경량을 걱정해서 하시는 행동들이 결국은 도경량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 자신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마음 편하시려고 다른 방법을 꼭 찾아봐 주시기를 네 제가 부탁드릴게요. 몇 번 출연했지만 이렇게 화난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로이킴. 제가 지금 네 번째 중에서도 한치의 고민도 없이 최대의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고민인데 다음 번부터는 아니어서 출연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옆에서 영어로 욕을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알아들었어 그걸? 자 여러분 사연에 공감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딸에게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 해주시죠. 도경아, 아이, 엄마가 너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거 알잖아. 하루에도 몇 번씩 얘기하는데. 그 맨날 고맙다고 하는데도.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좀 섭섭하다. 저기서 똥 먹었어. 뭐야. 나 쓰러졌다 진짜. 엄마 마음을 몰라줘. 어우 트럭인 줄. 엄마 아빠도 너무 감사해. 말씀하세요. 엄마 아빠한테. 네, 네가 정말 하기 싫다 그러면 같이 우리가 끝 방송 끝나고 한번 상의해 보자. 사랑해. 네. 아니 엄마 어머니 말 중에 내 마음을 이해 못 해주는 것 같아 섭섭하다라는 거는 맞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마음을 알고 있지만 표현들을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진짜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행동을 해주셔야 옳게 받아들일 수 있죠. 지금 약간 어긋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과연 얼마나 많은 표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어, 제발. 자, 이게 뭐야? 안 맞을 것 같아. 198? 78, 68. 168? 78. 178? 178. 빈틈없는 남자. 안녕하세요. 철없는 동갑내기 남편을 둔 아내입니다. 저는 남편을 싹 다 뜯어고치고 싶어요. 그중에도 남편의 몸을 먼저 뜯어고치고 싶네요. 아, 지겨워. 저리 가. 왜? 야, 이거 잉어가 바닥바닥 뛰어오는 거 같지 않아? 어? 야, 요즘은 도깨비가 대세야. 가슴에 빡! 야, 이거 완전 멋있을 것 같지 않냐? 남편은요, 지독한 문신 중독입니다. 이미 몸의 80%가 빈틈없이 빽빽하게 문신으로 뒤덮여져 있어요. 아, 오늘은 피를 엄청 많이 흘렸어. 아이고. 여보, 나 몸살 났나봐. 여보, 나 물 좀 갖다 줘. 여보, 이불 좀 덮어줘. 여보, 나 양말 좀 시켜줘. 여보, 여보, 여보! 문신한 동안에는 저를 계속 부려먹기까지 합니다. 이런 남편과 평생 살 생각을 하니 숨이 턱턱 막히네요. 제발 남편의 문신 중독 끝내주세요. 문신 있어요? 아니요, 저는 문신은 없고요.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너무 많이 하면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근데 왜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레터링 조금 정도는 아, 문자로 해볼 생각은 있어요. 여자 이름? 결혼하면. 결혼하면. 아내 이름? 네, 아내 이름이든 뭐. 아이 이름. 아니, 아내 이름보다. 하고 생각해봐요. 서로의 그 약간 특징적인 걸 해야지. 아내 이름보다. 왜 아내 이름보다? 생각해. 이름을 했다가. 아니, 글쎄, 이 사람. 이름을 했다가. 사람이 그냥 계속 설명할 수 있으니까. 설명할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하고 생각하라니까. 조심하는 거죠. 아니, 로이킴도 문신 같은 거야? 그래. 저 있어요, 여기 조그맣게. 아, 그냥 그 정도? 귀엽다, 귀여워. 자잘해가지고 그냥. 하트. 사랑과 평화. 파란 점 같다, 야. 자, 고민의 주인공 만나볼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 김신영입니다. 몸 어디 어디에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까? 80%라고 들었는데? 얼굴이랑 목, 손등, 발등, 종아리 빼고 전부 다. 아, 그걸 빼고? 네, 그 야쿠자 문신 같이 아, 센 거. 용문신 막 이렇게 아, 이런 거 나오는. 강한 것들.
결혼 전에는 그런 문신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어땠어요? 아니, 결혼 전에는 한쪽 팔 요만큼 이 정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 하던 게 있었으니까 네. 마무리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온몸을 이렇게 뒤덮는 정도여서 어디까지 할지 대체 어느 정도 문신을 지금 했는지 사진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이거 어디야? 야, 어느 부위인지 모르겠네, 일단. 진짜 센 문신이야. 아, 이래다, 이렇게 이렇게 놓으니까 무슨 병풍 같지 않아. 예. 다리, 어! 다리야, 엉덩이야, 지금 엉덩이. 반바지야, 반바지. 엉덩인데? 와, 이거. 어머, 어머, 어머. 많이 했네. 아, 심하겠다, 와우! 와우! 아, 심하겠다, 와우! 아니, 그래도 배는 털었네. 저기다 잠깐 만들어놔서 웃겼겠다. 아, 겨드랑이 막겠어. 야, 그리고 왁싱을 제대로 했어, 왁싱을. 와. 벗으면 그냥 옷 입은 것 같겠네. 야, 아니 저렇게 꽉 차게 했는데 어디다 문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종아리를 이제 종아리 지금은 아, 긴바지를 입겠다는 거군요. 예, 예, 예.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이제 어디를 얘기할지를 모르니까. 좀 징그럽다 빼고는 구체적으로 힘들 건 없잖아요. 문신을 하고 나면은 그 뒷바라지 그 산후조리처럼 제가 조리를 그래서 무신 뒷바라지를 꽤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그렇죠. 연고 갖다 주고 일단 전기장판 틀어주고 이불 덮어주고 그러니까 양말이며 신발이며 뭐 바지도 입혀주고 아, 그리고 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문신을 하고 나면은 아 그게 뭐 움직이지는 못한다는 게 왜? 우리 김해봐요. 우리 김해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어떠셨어요? 아, 저걸 왜? 양말 좀 신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 다시 또 해봤는데 노이킴밖에 없어! 해봤는데 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는 야, 이거 좀 깨병이 있는 거 같아요, 깨병이 있어. 아니요, 제가 한번 따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잉크를 채울 때 이렇게 명암이란 거를 색을 채우는데 그거는 그냥 이렇게 잉크를 묻힌 다음에 키질 않고 그냥 살을 긁는 거예요. 이게 살을 또 이게 잘 움직이고 그러면은 저 이게 아니 그치. 골마요. 그럼 그치, 골무면은 맞아.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그때는 아예 안 움직이고 절 아예 부려먹는 거예요. 아. 이게 아물면은 피부 껍질이 이렇게 검은 색깔이 따다다다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딱히 떨어지는구나. 근데 이게 하나 둘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완전 이렇게 막 우수수수 이렇게 떨어져요. 뱀껍질처럼. 네. 그러면은 굽혀가지고 막 이렇게 주워요. 근데 제가 안 주우면은 이게 막 애기들 애기 얼굴에 큰 얼굴에 막 여기 막 두피 이렇게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일 짜증 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몸 땅구멍이 막혀져 있으니까. 아, 문신하면 땅구멍이 막힌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요, 로이킴? 아, 몰라요. 나 진짜 몰라요. 괜찮아, 땅구멍 완전 다막혔는데 자꾸 여기서 나더라고. 영암자가 없으니까. 말 좀 할 때 많이 하지요. 여기 이제 문신한 데는 땅구멍이 막혀. 그럼 이 땀이 어디로 와? 여기 겨드랑이 비워놨더만. 겨드랑이에서 막 이렇게 나오겠네. 가슴도 그렇고 얼굴, 이제 손, 발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요. 손바닥, 발바닥. 네, 그러니까 신랑이 자고 일어나면은 진짜 베개가 완전 물 뿌렸다 할 정도로 젖거든요. 워낙에 땀이 또 많았구나. 거기다가 땅구멍까지 막혔으니까 저희 신랑이 진짜 땀이 엄청 많아요. 베개 커버는 진짜 수시로 빨고 그 이불은 진짜 일어나면은 소독제를 맨날 뿌려가지고 야. 말리고 일광욕 시키고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도와줘. 아니 그러니까 남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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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질문 한번 할게요. 아내 고민이 이해가 돼요? 저는 잘 안 되고요. 요새 문신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맨날 그러고 다니나 봐. 의사랑 변호사도 문신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하는 건 이해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화려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화려해요? 뭐가? 얼마나? 저만의 개성. 어떡해. 본인의 개성은 없다고 생각해서 문신으로 본인의 성격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닌데 문신은 저의 개성이고 화려하니까. 저도 그렇게 공들여서 한 문신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여드려요? 여기서? 서서. 살짝만. 조금만 더. 우와! 우와! 디. 아까 엉덩이죠. 오! 아까 엉덩이죠. 오! 자, 바지 한번 벗어볼까? 나도 생각.
아이고, 아주 사는 게 있는 거야. 도깨비는 왜 하는 겁니까? 다 뜻이 있는데요. 도깨비는 뭐 아끼운을 내쫓는다고 해서 하는 거고요. 뭐 잉어는 장수라는 장수. 의미로 네. 하는 거고요. 그 잉어가 애기 이름 물고 있는 거, 그 잉어가 애기 이름 물고 있는 거 이번에 배에 최근에 한 거예요. 근데 안 아파요? 막 그렇게 아프고 누워서 막 아프지. 안에 수발 다 드는데 아내가? 아파요. 그 문신이라는 게 화상이잖아요. 피도 엄청 나서 물티슈도 많이 쓰면서 하고 그리고 씻을 때도 진짜 화상 입은 상태에서 샤워하는 왜요? 아픈데 계속해요. 다 하고 나면은 제 자신이 좀 대견해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보니까 할 만한 데 다 했잖아요 지금. 어딜 더 해요? 종아리요. 야. 싸우기도 싸우고 소리도 지르고 제가 문신하면 진짜 협박으로 이혼한다고도 말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문신이 이만큼 있으니까 어차피 이만큼 추가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아 여기 한쪽이 있는데 여기 한쪽이 없으니까 드러내고 싶다. 잘라내고 싶다. 무섭게 협박한다. 진짜 드러낼까 봐 그러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도대체 이 여태까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씩 들고 어떤 도안이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린데 지금 총 비용은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 아내가 알고 있기로는? 네 대박 그렇고 이게 당장 1,500만 원 든 건 아니고 몇 년간 걸쳐서 1,500만 원 들 거기 때문에 그리고 1,500만 원 돈도 저 돈으로 제가 벌어서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돈으로 벌어서 했기 때문에 전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뭐 다른 건 좀 괜찮은가 봐요. 저렇게 당당한 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하시잖아요. 365일 중에 진짜 365일 나가요. 일 말고 밖에 나가서 노는 거. 뭐 하고 노는 거? 친구들을 만나서 밖에서 나가서 놀고 게임하느라 6개월 동안 핸드폰 요금이 180만 원, 180만 원 나오고 있어요. 180이요? 네네. 현재, 그래가지고 현재. 핸드폰비를 저희 친정엄마가 네, 내준 적도 있었고 친정엄마? 장모님이? 아이고. 그러고 나서도 또 첫 월급을 탔었는데 네. 오토바이를 사겠다는 거예요. 월급으로? 네, 첫 월급으로. 그래서 원래 살려고 했는데 그 돈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아이고. 아, 오토바이 사기를 당했어요? 네, 네. 그냥 사기를 당했다고요, 돈을. 아니,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게 제대로 없잖아요, 지금. 그 나가서 노는 거는요. 그 남자가 사회생활하는데 이렇게 인맥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인맥 관리. 그리고 이제 장모님 옛날에 이렇게 핸드폰 요금 내주신 거는 다 몇 년 전 과거 얘기고요. 옛날에 비해 요새는 술도 안 먹고요. 그리고 이제 남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개가천선 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개가천선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제가 안 나왔겠지요. 네, 그렇죠. 주변에서 그냥 문신만 보고 시비를 되게 많이 걸어요. 네. 지하철을 저랑 신랑이랑 타고 가고 있었는데도 문신만 보고 그냥 어떤 아저씨께서 너 정가 몇 범이냐 아이고. 무슨 정가를 저질렀냐 그 아저씨도 진짜 정가 매섭지도 않나 봐요. 또 저희 신랑이 호프집에 술을 먹으러 갔었는데 네. 또 사람이 시비를 걸면서 문신만 또 보고 너 어디 식구냐? 아니요 더럽다고 더럽다고? 더럽구만 더럽다 그래가지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치고받고 그래가지고 아, 중국까지 가서 네, 거기도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저 시비를 그냥 시비라고 좀 해 시비라고 자꾸 시비 네, 네, 네. 근데 이게 원래 다양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들 해요 많이들 하는데 김씨를 비롯해서 그렇죠 뭐 휴대폰 네. 게임으로 뭐 180만 원, 그다음에 매일 나가서 놀고 애기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저런 건 원래 20대 초중반에 다 뛰고 이제 나중에는 안 하거든요. 그죠. 제가 연애 때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몇 살인데요? 16살 때 그 연애를 해가지고 18살에 결혼을 일찍 하셨구나. 네, 아기를 가져서 진짜 일찍 결혼했구나. 그러면 둘이 두 분이 동갑이세요? 네네. 그럼 지금 24살인 거예요? 네네. 아 지금 24살 둘 다? 6년 됐다잖아 결혼한 지. 네. 그럼 나이로 따지면 신동엽 씨가 말한 때네요? 놀 때네요? 아, 지금 한창 할 때네. 슬아의 자녀분은 지금?
저희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요? 딸은 6살? 네. 아들이 4개월. 아, 돌이 크네. 아들 4개월? 네. 그러니까 지금 큰 애가 어린이집 다녔을 때 좀 학부모들이랑 좀 멀리 하게 되는 경향도 있고. 약간 좀 괜히 일찍 되고. 친하게 지내게 다니면 나이도 밝혀야 되고, 혹시나 뭐 신랑 문신도 보고, 또 색안경도 끼고, 애기도 그렇게 평가하게 될까봐 그런 것도 있고. 혹시 그러면은. 네. 항상 상대방한테는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어렵게 이렇게 가정을 꾸리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서로. 서운한 게 뭐가 있어요, 본인 입장에서도 그러면? 육아 때문에 힘들 텐데 뭐 이렇게 그 힘든 거를 뭐 스트레스랑 그런 걸 저한테 풀어요. 네. 푸는데 이제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네. 뭐 너 때문에 뭐 내 인생 다 망쳤어요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서운했었어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네. 그 입덧을 토덧을 했거든요. 침을 뭐. 삼켜도 토를 해요. 계속 토를 하고 그냥 물도 못 마시는데 막 쓸개까지 막 토하고 맨날 병원 다니고 막 기어다니고 그랬어요. 쓸개 좀 쓸개를 토하진 않았겠죠. 쓸개 그랬었는데 맨날 하루에도 10번씩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그랬었는데 저희 신랑이 그 와중에도 문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철이 없구만. 원망 섞인 말에 그때 한 거군요. 네, 그 말하고 하니까. 남편은 그 앞 상황은 잊어버리고 지가 한 상황은 잊어버리고 들은 말만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큰 아이가 문신도 뭔지를 알고 이게 안 지워지는 건 이제 알아요. 아이가? 네, 네, 네. 네. 왜 다른 사람들은 문신이 없지? 라는 이런 의구심을. 우리 아빠만 있구나. 왜 이런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질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 거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네, 아이가 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빠 그걸 보고 반대로? 나도 할래! 아빠 하는 거니까 나도 여기다 할래!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들도 딸도 1년을 막 선물 공세해 아빠한테 막 평소보다 잘하고 부모 입장으로서는 속상할 것 같아요. 속상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왜 그래요? 왜 속상할 거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본인은 나만의 화려함이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하는 것도 본인이 받아들여야지 그건 왜 속상해요? 제 자식이라, 제 자식이라서요. 아니, 인식의 문제지 자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바뀌어야 된다면서요. 저기 잠깐만요. 네. 그 마이크 하나만 좀 옆에 있는 거. 예, 그 옆에 네, 엄마. 예, 옆에 엄마한테 한번 좀 줘보시고. 네. 엄마. 예, 옆에 엄마한테 한번 좀 줘보시고. 네. 제대로 걸렸다. 제대로 걸렸네.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좀 어때요? 앞뒤가 좀 안 맞아요? 말이 안 돼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런 마음이야. 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런 마음이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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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네요. 저기 천이었어요. 예, 조금 더, 예, 더 저희는 더 힘들었다라는 거. 정말. 자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이렇게 다들 보는 앞에서 네.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우리 아내부터. 내가 여기까지 나온 거는 너 종아리 하나, 너 종아리 하나 지키자고 여기까지 나온 건데. 남편의 종아리를 지켜. 남편의 맨살을 지키고 싶은 거야. 평범한 고민하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지금처럼 지냈으면 좋겠어. 저기 진짜 이거는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아이들하고 수영장 가면은 네. 괜찮아요. 요즘 위에 슈트 이렇게 긴 팔 입고 수영복 입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같이 막 놀아줄 수 있는데 종아리까지 하면은 그 박태환처럼 전신 수영복을 입어야 돼요. 전신 수영복. 그냥 해녀 수트복 이렇게 입고 다녀야 돼. 완전 진짜 수영 선수들 입는 전신. 남편 이제 아내의 바램 들으셨어요. 문신 안 하는 거 종아리 이제 여기서 끝. 약속. 그러니까. 아니 할 생각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아. 설득을 계속 하는 거 자체는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그냥 아예 안 하고 평생 안 할 거예요 이제. 네 설득은 안 할 거고요. 허락해 그러니까... 준다면 할 생각은 있어요. 허락할 생각 있어요? 아니 그냥 아예 진짜 문신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진짜 한 번만 더 이런 문신 얘기하면 나 진짜 난리 칠 거야. 근데 남편 남자답게 약속해 주세요. 평생 안 하겠다고. 근데 남편이 되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잖아요. 안 하면 이거 한쪽 없앴으면 그런 말도 안 하고.
그건 아빠로서 그럼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내한테 할 말은 아니죠. 야, 여기까지 온 것도 되게 많이 온 거야 지금. 나 이건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어. 네. 약속 나 안 하는 거 나 안 할게 딱 얘기해야지. 나 안 할게 딱 얘기해야지. 안 할게. 오. 안 할게. 오. 문신으로 허전한 몸을 채우지 마시고 사랑으로 그래. 아내의 마음을 가득 좀 채워주세요. 그래, 문신으로 못 채워. 네? 맛집 찾아, 맛집. 일단 배고팠지, 채워. 그럼 게스트분들부터 표 가겠습니다. 아, 맞아요. 아내의 고민. 장영민 씨. 고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지막에 또 진심을 잘 보여주셔서 주시니까? 그 약속 지키실 거라고 믿고 고민이 아니라고. 딱 정말 어떻게 보면 충격받으실 수 있는데 안 멋있어요, 이 문신. 안 멋있어요, 이 문신. 예. 어, 진짜? 그, 진짜? 네. 그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그가 멋있고 막 부러워하지 않아요, 남자들도. 지금 말씀을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혹시 변할까 봐 아내분 입장에서는 진짜 고민이라고. 고민이다, 아직까지는. 우리 로이킥 문신님끼리. 아, 아니 저는 문신님. 문신님. 이것도 고민했는데. 양이 너무 차이 난다, 양이. 조그만한 지금까지도 고생 많으셨고 근데 오늘 아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틀린 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고민인 거죠. 혹시 자동차 일하다가 네. 좀 그게 아우 쉽지 않고 힘들면 옆에 미용실을 가서 한번 일을 해보시는 거 같아요. 여러분이 눌러주실 차례입니다.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눌러요. 네. 뭐 본인도 바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뭐 다짐도 좋고 얘기해 주시죠. 자기야, 우리가 일찍 결혼했잖아. 젊은 엄마로서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런 건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니까. 그래. 앞으로 많은 학부모님들이랑도 잘 어울렸으면 좋겠고 그냥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네. 네. 그래요. 그 첫째 딸 나중에 잘하면 일 많이 시키지 말고요. 그러니까. 자,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자, 결과 보여주세요. 자, 끝자리 3. 자, 100표 넘어왔나요? 93표. 자, 이렇게 해서 극한 인생 이번 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아, 오늘 사실 좀 힘들었는데 마음이 다들 표정이 행복해 보이셔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고요. 네. 다음번에 꼭 나와줘. 네. 아까보다 미세하게 늙었어. 혹시 되게 수염이 많이 자란 것 같고.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더 설레게 살자.